맛있다. 둘이 있다? 그것을 쟁취해내야 돼. 어우 쇼. 맛있다. 쟁취하는. 기분이 어떠시죠? 뭔가 예상치 못한. 저는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 받을 때보다 행복. 너무 안 돼. 오늘은 앤디스 도넛 먹방을 해볼게요. 사왔습니다.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. 초콜릿 롱존? 진한 초콜릿 맛이라 그랬어. 와우! 맛있다. 완전 초콜릿 덩어리잖아. 와. 진짜 진한 초콜릿 도넛이다. 초콜릿 도넛의 정석. 초콜릿 도넛이 생각날 때 제일 먹고 싶을 것 같아. 아, 바보였어. 오리지널부터 먹어야지. 아. 오리지널부터. 푹신해? 맛있다. 그냥 크리스피 맛. 기본에 충실한 맛. 쫄깃쫄깃보단 푹신에 가까운 것 같아. 크리스피는 살짝 쫀득쫀득한 맛에 먹잖아. 아, 이건 그게 좀 덜해. 씹히는 게 살짝 고소하고 버터크림인 것 같아. 한번 먹어봐. 근데 지금 상큼한 게 좀 필요해요. 단 거 세 개 먹어서. 빵만 먹었어. 이거 레몬크림이네. 맛있다. 상큼해. 타미실이 든 것 같아. 이 대왕 거대한. 에어포 비나물. 사과조림. 반지자도 사과조림을 마구잡이로 넣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구 튀긴. 두번 한 입만 줘봐. 랜디스의 다른 도넛들은 먹자마자 재료의 맛이 확 오는데 얘는 점점 은은하게 와. 그래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. 식감이 되게 재밌어. 계피가 뒤에서 엄청 은은하게 와. 막 빵빵 이야기. 얘는 초코빵, 레몬빵. 얘는 나 시나몬이야. M&M빵. 같은 초코인 것 같은데? 그냥 초콜릿 맛이 다 다르잖아? 근데 이거 M&M 안에 있는 그 초콜릿 맛이야. 아... M&M 특유의 초콜릿 맛. 가다 초콜릿 맛의 초콜릿 맛이 있고 M&M 초콜릿 맛의 초콜릿 맛이, 허쉬 초콜릿 맛의 초콜릿 맛이, 키세스 초콜릿 맛의 초콜릿 맛이 있는 것처럼 특유의 초콜릿 맛이야. 이거 뭔가 이거 코코넛인가? 라즈베리인가? 코코루가 코코루?
알지? 존업은 두 입이 진짜인 거. 맛있다. 와, 안에 라즈베리가 씹혀. 필링이. 아니야. 신데 단 게 너무 달아서 심이 살짝 없는 느낌. 엄마가 좋아할 맛. 아니 이렇게 흘리는 것만 먹으려 그래? 레몬이랑 봤을 때 뭐가 더 맛있어? 나는 그거. 어 달려. 어 내물거야. And last 자체 효과. 고맙다. Maple truss. Right. 오. 아니 달려. 먹겠습니다. 이 메이플 잼이 찐이야. 근데 너무 달아. 근데 맛있다. 근데 딱 한 입씩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. 두 입씩부터 세 입씩부터 힘든 거지. 쫀쫀이랑 폭신의 가운데. 그러니까 도넛 빵은 처음에 물땐 폭신해야 되지만 이렇게 딱 아, 응축되었을 때 쫀쫀함이 있어야 되는 게 도넛의 빵입니다. 근데 이건 그래요. 나는 지금 빵이 다 얘 빼고는 다 비슷하잖아. 근데 초코 크로 뭐지? 초콜릿 크로넛이 있었어. 근데 그거는 확실히 이거랑 다른 게 겉에는 페스츄리의 바삭하고 가벼움이 있는데 딱 그 안을 씹자마자 엄청난 묵직함.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. 여긴 다르다. 그리고 여기는 이름처럼 딱 그 맛이 있고 그것이 강력하고 맛있고 강의를 해라. 맛있었어. 개인적으로 이런 거 뽑잖아. 맞지? 나는 이거 애플 시나몬이 일단 1위야. 바삭함과 크기도 일단 마음에 들고 반죽 자체가 맛있고 그 다음에 2위는 초코롱런? 롱돈. 계속 롱런. 롱런 하자. 이건 좀 내 개인 취향이. 뭔가 우리는 엄청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어른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코코넛 라즈베리. 우리 엄마 좋아해. 근데 엄마가 막 어우 쇼 막 이러는 거 아니야. 엄마 알아. 엄마 레몬 먹고 엄마 차가운 거 먹고 엄마 이거 먹고 얘는 잘 모르겠어. 다른 맛이 너무 강해서 얘만 먹으면 진짜 은은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먹으면은 얘네 맛이 너무 강해서 잘 모르겠어. 그리고 너무 결론적으로 먹어야 해. 줄이 있다? 무조건 일단 몰라도 가서 서야 돼. 그래서 그것을 쟁취해내야 돼. 오늘의 교훈. 여러분 맛집 강의. 그리고 랜디스 도넛을 직접 가서 살 수 없어. 코로나 때문에 어디 지역에 가기가 힘드니까 맨날 유튜브 보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러니까 맛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저기 옆에 랜디스? 옆에 쪼르르 같이 줄 서가지고 뭉치야 된다. 안녕. 안녕. 오늘의 교훈. 그래서 그것을 쟁취해내야 뭉치야 된다.